잘 살아. 하지만 내 향기 상관하지 마. 내 약이야. 아빠라는 사람이 절 죽이라는 소리, 징그러운 당신 목소리 두 번 다시 우리 아기한테 들려주고 싶지 않아. 가! 그리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. 너 인생 너대로 가. 내 인생 나대로 갈 테니까. 미안해, 오늘만. 나중에 내가 보상할게. 너한테 미안한 마음 내가 꼭 보상할게. 어? 그래, 니들 인정해줄게. 이혼? 내가 인정해줄게. 아기, 해결하고 왔어? 자기야. 이혼은 인정하겠대. 그러니까 당분간 딴 문제는 건들지 말자. 선배! 애 엄마한테도 정리할 시간 줘야 될 거 아니야. 원래부터 모성애가 대단한 여자였어. 제발 시간 좀 주자. 이래서 자기가 안 된다는 거야.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한 달 되고 그러다 1년 뒤에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아기 떡하니 안고 나타나면? 그럴 리 없어. 지 말은 책임질 줄 아는 여자야. 이럴 줄 알았어. 좋아. 선배가 칼 못 뽑으면 내가 대신 뽑아주지. 있어요. 지금 어딨나요? 내가 글로 갈게요. 나 이제 당신들하고 볼 일 없어. 그 사람한테 얘긴 들었어요. 근데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. 설마나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죠? 우리 악연에 이어진 고리를 확실히 끊고 싶어서 그래요. 그 애한테 들었어요. 이혼 인정해 주시겠다고요. 그런데 악인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? 네 입에서 내 아기가 왜 나와? 나한테도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. 세상에 어느 여자가 결혼할 남자 전체가 그 남자 아기 임신하고 있다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겠어요? 그래서? 당장 지워주세요. 어? 새 출발하는 사람들한테 재뿌리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 감 찔러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혼 받아들이기로 했으면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이 처리해줘야죠. 개념이 제대로 박힌 여자라면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아기 지워줘요. 너 아직 겁을 상실한 모양이구나. 넌 벼락이 무섭지도 않니?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? 감히 네 입에서 나한테 그따위 요구를 해? 네 입에서 감히 내 아기를 지우라 말아 해? 수술비예요. 수술하고 몇 달 몸조리 할 수 있는 돈까지 넉넉히 넣었으니까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.
엄마. 엄마 배가. 어디가 썼어, 말도 없이. 아니,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무슨 일 있어도 내 잘못 아니야. 나 아무 잘못 없어. 다 그 여자 탓이야. 그 여자 잘못이라고. 유란아. 제발 턱 꽉 안아줘. 괜찮을 거라고 말해줘. 예, 고 변호사님. 네? 오님 씨가 아직 안 왔다고요? 예. 아, 제가 연락해보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. 예. 엄마 나 아파. 엄마 나 좀 도와줘. 내 배. 엄마. 거기 어디예요, 오민 씨? 거기 어디예요? 사진 한 장 여기. 내가 갈게요. 기다려요.